왜 그래? 왜 그래? 어? 저 침대, 저 침대야. 저기, 저기서 내가 봤어. 마귀하고 남자하고 둘이. 태훈이 아저씨 아니고 다른 남자하고 있었어. 내가 봤어, 그날 봤어. 저기서 봤어. 저기서 봤어. 뭐? 자, 어머, 약 먹을 시간. 공주 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건강해지시는 거야. 옛날 일도 더 잘 기억나실 거고 계산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좋아지시는 거야. 그지, 어머? 간만에 사회생활 좀 하려고 그랬더니 진짜 아 그 아우 진짜 왜 아 나 진짜 아 대기 홍련이네 오므라이스 사장님이세요. 아 예 그러세요. 꽤 괜찮나 보네요. 아우 옷이 날개구만. 10년 찌질하게 썩다운 여자 같지가 않고 어떻게 청와대에서 요리 하나 나온 여자 같냐? 그것도 요리 엄청 잘하는 요리사. 어, 괜찮아. 왜 그래, 공미야? 왜 그래? 얹혔어? 말 시키지 마. 단추 가신 채웠다. 작아? 라지로 해달라고 했는데 작으면 어쩔 거냐고. 숨을 이렇게 참던가 단추를 풀고 뱉던가.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에이, 괜찮아. 건드리지 마. 딱 맞아. 내 아침밥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오, 홍련아 멋지다. 가만히 있어봐. 뭐야, 이상한데? 넌 사장님 같고 난 조수 같은데? 안 그러냐? 조수건 뭐건 뭐 시키니까 뭔 상관이여. 우리가 가게가 생겼는데. 그건 그리워. 이게 바로 환상이. 단추 터졌다. 방금 우둑 소리 났어요. 아, 어디야? 웃자고. 아, 뭐 웃어, 그 집이야. 아, 저거. 섭취하시면. 아까 터졌어요. 괜찮아. 야. 멋지단 말이야, 응? 의젓하고. 정혜가 그러더라. 저렇게 멋진 남자 잡은 거 보면은 장화 그곳이 전생에 날 알고 한 게 분명하다고. 에휴, 뭔 놈은 남자 보기 그렇게나 많냐? 안 그러냐? 장화도 괜찮잖아. 예쁘지, 학벌 좋지, 매력 있고. 남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다디, 응? 어째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나 몰라. 여자가 여자를 제대로 보는데, 안 그러냐? 야, 윤장하게 바람 핀 것만 봐도 걔는 아니지, 응? 저렇게 멋진 남자를 두고 왜 바람을 피냐, 응? 그리고 지 남편 낳아준 시어머니하고는 웬 수지간이고, 뭐 얼굴 이쁘면은 그런지 다 해도 된대냐? 깨가지고 그냥. 나를 봐라, 내 얼마나 잘하냐? 어떻게 잘하는데? 이 방공미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백수 서방에 귀를 파주고 발 마사지까지 해주는 그런 여자 아니냐고. 저렇게 돈 잘 벌어오고 어? 착한 남편이었으면 내가 저 남자가 시킨 일이었으면 머리를 빡빡 깔고 물구나무 서서 63빌딩으로 올라가지 내가. 게다가 시어머니? 공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성질 못 듣기로 소문난 노인네 100명을 모아느라 그래. 내가 다 모시고도 남지.
그런데 장화 그것이 남자를 반까지 들였다고? 아이고야. 그거 사실일까? 응?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공미야.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딴 건 몰라도 그건... 그건 오해일 거야. 절대 말 안 돼. 홍연아. 혹시 있잖아. 공주가 본 거. 네. 방에서 장화랑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다는 거. 그거 말이야.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말이야. 공주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장화가 알았다면 장화가 공주랑 같이 살 수 있었을까? 혹시 있잖아, 혹시. 뭐. 아, 왜. 있잖아, 저. 아이고, 나 참, 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어? 아, 왜 그거 있잖아, 그거. 공주가 우리 동네 처음 왔을 때 치매 노인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사람들이 뒤에서 막 쑥덕쑥덕 거리고 그랬잖아. 어? 가족이 직접 버렸을 수도 있다고. 혹시 있잖아, 혹시 장화가 공주를 야, 어, 깜짝이야. 어, 뭐야? 너네 무슨 얘기를 이렇게 놀래? 이것들이 너네 설마 내 얘기한 거 아니야? 어머, 표정 봐. 너네 진짜 내 얘기했지? 뭔데? 뭔데 그래? 야, 이 미친 박쥐야! 너는 어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 그렇게 똑하냐, 년아? 어? 아우, 저... 너는 맨날 사람들이 네 욕만 하는 줄 알지? 어? 뭐야, 홍결이 너 왜 웃어? 이것들이 내 얘기한 거 맞네! 야, 너네 어제 나랑 저쪽 냉연교 주방장이랑 괜히 좀 어색해 보려니까 썸씽 있었다고 생각하나 본데 우리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아예 아는 사이라고 실토를 하는구만, 실토를 해. 아유, 참. 아, 정말. 아, 돌아봐. 아, 정말. 아, 짜증. 아, 씨. 어떻게 하는데, 그냥.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당신 내일 병원 간다면서요? 약을 드시기 시작했으니까 정과 얘기도 하고 주치의 선생님 자주 뵈려고 해. 약은 계속 드시게 할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당신은 계속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치매 환자들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정도로 그 약이 바로 효과를 드러내거나 그러진 못해. 나도 그건 알고 있어. 당신 마음이 많이 쓰이나 봐? 에? 아, 아니요. 다른 건 아니고 전 차도가 있나 없나 그게 궁금한 거죠. 혜윤이 아저씨. 어, 어머니. 아저씨, 우리 2층에 가서 밥 먹자, 응? 아, 어머니, 저 그럼 집사람이 혼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니. 오늘은 저하고 같이 1층에서 식사하시면 어때요, 집사람하고 같이요? 싫어. 저 여자랑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